2020년 4월로 접어들었습니다.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에 불을 지피자 기초지자체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도 잇따랐습니다. 우리 집은 대체 얼마를 언제부터 받나 궁금하셨을 텐데 이번 주 이재명 지사가 직접 설명했습니다. 오는 9일부터 신청이 가능한데요. 경기지역화폐나 신용카드, 선불카드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해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나오는 재난기본소득은 반드시 8월 31일까지 써야 합니다. 가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 관련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이번 주도 긴장의 끈을 놓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심층 역학조사와 함께 의료진, 입원 환자 등 2,200여 명에 대해 전수 검사 중입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경기도민을 위한 전용 공항버스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인천공항에 경기도민 전용버스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버스를 타면 입국자가 원하는 목적지 시군까지 태워다주고 시군에서 제공하는 관용차 등을 갈아타 집에 갈 수 있습니다. 또 음성 로봇을 통한 전화 상담 서비스인 AI 콜센터도 도입됐습니다. 관리 대상자의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 건강 상태를 로봇이 체크합니다. 앞으로 일본산 석탄재는 함부로 우리나라에 못 들어올 것 같습니다. 국내 시멘트 업계 매출 하락과 환경오염 유발 등 일본산 석탄재 수입이 지난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었죠. 당시 이재명 지사는 석탄재를 포함한 일본산 폐기물 수입 규제 강화를 정부에 촉구했는데요. 실제 수입 규제가 가능해졌습니다. 환경부가 지난 31일부터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 품목을 수입 금지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기도가 세월호 참사 6주기를 앞두고 도청사에 세월호기를 개항했습니다. 4월 한 달간 남부청사와 북부청사, 직속기관, 사업소 등 15곳의 국기개항대에 세월호기를 개항합니다. 4월 첫째 주 브리핑 마칩니다. 고맙습니다.